기벽 타격 소모. 계산 잘못한. 유갑이다 유갑. 유황. 몸바 코인 삽니다. 이제 몸바가 안 나오면 망함. 바리특 안넘. 몸박 없는 몸박댁 싫어. 일대 모자라지.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네. 아이고 16대 타격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도류 먼저 모셔놓고 몸박을 기다리겠습니다. 강타 파괴 킬각. 아이고 이럴수가. 루이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킬각을 보시다니. 초고수임. 나 죽는다잉. 와 고수. 웃음. 예. 몸박 언제 오냐. 그때 올란다. 아 내 강타. 세수 모드. 이도류 격돌하자. 휴. 휴. 별 쓰잘데기 없는 거 많이도 나오네. 천등. 상점 가서 몸박을 사자. 예. 전장 하나 살까? 하하오. 진끈.
갓 곡물. 누가 먼저지? 격돌특 골칫거리랑 같이 잡힌. 우리 격돌 귀엽죠. 아니 몸바 격돌 몸바 이도류. 클래식 유바 완막의 의지를 다집니다. 격돌이 나을까 몸박이 나을까. 아 격돌과 생이별 이젠 정말 몸가뿐이야. 다음 턴에 못 맞겠는데? 아씨. 아 제발. 나차 징끈이 일을 안 해주네. 징끈 뭐하냐. 안돼 부서졌다. 아니 그지간데. 아니 파괴 트롤링 오지네 진짜. 사행성 덱. 첫 턴에 타격을 지웠어야 했나? 동대기라뇨? 아닙니다. 띠용. 이도류랑 징끈 탔어? 괜찮은데? 아 근데 징끈이 일을 안 해. 에, 몸박 타면 안 되니까.
목숨을 건 도박. 목숨 건짐. 징끈아 이래라. 몸박. 에잇. 재물 안 주면 조짐. 조짐. 끼오. 끼오. 오, 재물 나옴. 수고. 와, 사행성. 와. 와, 재물. 와, 재물. 재물 뽑는 실력. 모자다. 와, 재물. 와, 재물. 사행성 게임. 후, 신난다. 후, 떡상. 와,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 와, 신난다. 빵. 후후. 덤벼. 덤벼, 덤벼. 와, 지우면은 방어도가 12가 올라. This is a game. 오예. 오예. 광란 필요 없지. 근데 뭐 광란 냅둬도 상관없긴 한데. 파괴는 무감각 나왔으니까 냅둬보죠. 재물 지우자고요? 야, 님벤입니다. 광란 지울 만한 것 같은데. 어차피 발이 몸박으로 가니까 참호 찾으면 되잖아. 엘리트 좀 가볼까? 사모가 잘 나와줄라나? 수비는 지워도 되고요. 에스템. 이젠 재물이 있다고요. 자, 재물 있고 없고가 전장도 얼마나인가. 이 도료랑 같이 쓰려면은 전장 있는 게 좋긴 한다. 아, 전장이 아니라 전체. 오예. 사행성 게임. 격돌도 필요 없겠네요. 격돌 저거 지워야겠다. 대갑축이 안된 상황에서는 격돌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네. 격돌 탈압. 나이스. 나이스가 아닌가? 아무튼 이제 참호 나오면은 바로 클리어 각이고.
마법입니다. 엘리트 이제 충분히 잡겠죠? 물론 재수가 없으면은 좀 힘들겠지만. 리마 참호주세요. 와, 영 코스트 바리케이드. 여기서 맞아도 되니까 포션은 엘리트에서 쓰자. 네, 뭐 재물 안 써도 되겠대. 흘려보내기 필요해요. 신성 모독이다. 이도류 무감각 할 만한가? 격돌 잘 태웠고. 이거 몸박 타면 안 되니까 파괴 쓰지 말고. 씨, 나 무감각 타는 거였어? 어, 재물 또 나왔어? 와, 끝났다. 뭐야, 이거 재물 존만 게 많이. 덱 이상하게 짜도 그냥 재물 뽑으면 이기네. 이게 게임입니까? 아이, 전장. 일단 전장은 써야 돼.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태우고. 아, 그 전에 무감각 쓸까? 아니야. 유가 미도류. 뭐야, 킬각이었어? 재물 많게. 저게 킬각이 나오네? 아니, 재물 많게 수준.
허미. 이거 하이랜더도 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갈? 도갈은 필요 없잖아. 아니면 저거 뭐야, 참호 하나를 위해서 도갈 집어나? 그건 좀 아닌데. 더 좋은 유물 나올 수 있으니까 깔때기 돋거는 거야. 똥뿜기로 자기과시? 뭐지? 자기과시? 아니 지울 것도 없네 이제. 아 벽돌 맞다. 자기과시용 똥뿜기. 네, 불조약까지 쓰면은 딱이었다. 아닌가? 아, 덱이 너무 얇아서 적에 필요가 없으려나? 아, 몸박 타면 안 되니까 파괴는 아껴야 돼. 아, 몸박 타는 순간 끝입니다. 3 코스트 무감각. 몸박 원맨쇼입니다. 몸박 타면 똥꼬쇼와 다 죽어야 돼. 뭐야 332코? 이거 진짜입니까? 아니 코스트 왜 이래요? 포션 먹을까? 포션 몸박이다 이놈아. 근데 불조약 집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아니야, 이 도리로 몸박 잘만 불리면은 괜찮을 거야. 안 돼, 안 돼. 왜 지금? 아니 게임 재밌는데? 개꿀 재밌는데? 이게 게임? This is game? 잠잘 필요도 없네. 커피 하나 하자. 엘리트 하나 둘 셋. 아 뭐야, 엘리트 세 마리 루트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되는 첨탑이었어? 엘리트 한 10마리 들어봐봐. 에이 엘리트 왜 이거밖에 없냐. 소멸? 아 진끈이구나. 아닌가?
불조약. 몸박을 불려야겠죠. 됐다. 다 높이 격하면은 잠 못 자도 재물 페널티 해결이 됩니다. 아무튼든 어? 하이랜더를 생각할 때가 아닐까. 재물 나중에 하나 치워버리고. 아, 파워포션 집어넣을거야. 그래서 제가 몸박을 못 꺼냈습니다. 끊을 수 없는 몸통 박치기. 아 뭐야 이거. 야 너 나가라. 미래의 지나 능숙 정도면 괜찮겠지? 오 전선! 와! 개쩐다. 오예 칼날 여왕. 접대 첨탑 오졌다. 아 잠깐만. 아니 그거 줘봐 그거. 어 그래 그거. 아우 서순 남발. 아, 서순 좀 작작. 근데 이거 원턴킬 나오지 않나? 서순에도 원턴킬. 카론의 요구를. 후. 아, 무관가? 누가? 재물? 전함. 아 바리도 생각해보니까 지금 필요가 없네. 네, 바리가 필요 없을 줄은 몰랐는데. 암튼 바리는 얼굴 마담이니까 살려줍시다. 킹짱저
바리 지울까 그냥? 아, 보스전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바리를 지워도 되나? 아니, 바리가 아니라 저거 뭐야? 재물 하나 지워야 하이랜더인데, 재물 저거 지울 수 있을까? 네, 핑핑이 저거 참호 없으면은 단 하렌 때문에 지금 재물 지우려고 하는데. 수비는 하렌 괜찮습니다. 재물 지우고 100년 들어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전천도 있어가지고. 전천에 불조약까지 들어오가 지금 빠방해서. 아, 일단 재물 지울까? 아, 재물 지우려니까 갑자기 확 쫄리네. 킹갓 재물. 네, 돈이 안 돼요. 갑자기 광기 이벤트 나오는 거임. 어차피 옆으로 갈 거예요. 네, 돈 모자라서 재물 지우고 저거 살순 없어요. 여기서 사고 다음 상점에서 지우면 되는데. 125골드 정도면 나올 거 아니야. 코스트는 이런 짓 하는 수밖에. 이거 12장 제한도 걸리겠네. 그냥 4대 때릴까? 아니야, 그냥 이번 턴 잡자. 서순에서 피 깎임. 악마화가 왜 여기서? 자, 하렘. 아, 재물. 재물 뿔 치우다니 무슨 짓이야, 이게. 내가 정용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어, 나왔다, 재물. 드로우 풀로 하기 전에 이거 지우고. 드로우가 많네. 되게 많네. 발이 놓을 필요가 없어. 소멸로 잡을 기세. 발이 꺼져. 거의 내버리기.
아니? 킬각이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잔넨 머머리였습니다. 재물 쓸 필요도 없네. 아니 그냥 센데 재물 안 써도 잡네. 이것이 박밀이다 희망편. 어쨌든 보스 잡을 때는 써야 되니까. 하하, 핸드바. 잠깐만. 아 이거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니다. 아닌가? 영 코스트 카드를 세 장 쓸 수가 없잖아. 아유, 조금만 천천히 가자. 한 장. 두 장. 그 다음에 재물 쓰고 전장 한번 돌리고. 재물 없지 근데. 아이 핑핑이 까불지 말아봐봐. 잠깐만 끝났는데 왜 이러고 있지? 인성질인가? 이 정도 방어력을 쌓았으면은 뭘 해도 되네. 허미. 허미. 2418점. 허미. 이게 아이언 클레드지.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는 모든 걸 가진 남자. 허미. 아니 심지어 발이랑 재물도 사실 필요가 없었어. 이게 아스트롤라베의 힘이다. 필요 없다까진 아니고 진짜
아, 물론 보스전에서는 발이 필요했는데. 필드전은 그냥 이게 킹스트롤 갓배다. 전등도 진짜 큰일했고. 아무튼 아 스트롤라베에서 어떻게 이게 무감각 재물이 나오지? 슬레이드 오브 스파이어 희망편. 사기 쳐서 만족스럽습니다.